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 시 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저 위기실내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번만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422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가셔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어제 뭐 아주 큰 변화는 없고요. 지금 이제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또 정하려고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환율, 금리, 지수가 다 그렇습니다. 다음 금융 뉴스의 국제 경제 보시면 지금 증산 촉구에도 OPEC는 단기 유가 잡기 어렵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죠. 당연하죠. 저래도 증산 안 합니다. 네. 탄소 중립이니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계속 옥죄어 오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 한번 여수를 잡숴봐. 그러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계속될 것이다. 소매 판매 증가했다는데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입 물가도 올랐습니다.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 예고 달라진 건 없다. 이게 저기 공개가 된 것 같은데요. 회의록이. 근데 물가 우려, 대처 대조표 대폭 축소가 적절하다는 표시를 한 거죠. 시장은 이거 말고 뭐 다른 게 없나 그러고 봤는데 없으니까 지금 그냥 잠잠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제가 그 중요한 기사들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위 말하는 미국의 투자자들 큰 손들이 1조 달러 이상의 갖고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죠. 그 사람들의 현재 포지션 또는 현금 비중 확대 이런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 조금 조정이 들어왔던 거는 그쪽에서 많은 물량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특히 나스닥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해외 증시 쪽 보시면 나스닥 조금 빠졌는데요. 덜 매파적이다? 웃긴 거죠. 예. 그죠? 보합금 마감. 덜 매파적이지 않습니다. 이거 상당히 지금 경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들 입맛에 맞게 막 갖다 붙이죠. 높은 인플레로 연속 금리 인상 가능성 커졌다. 연속입니다. 연속. 영국이죠. 더 빠른 긴축이 시사가 됐다. 그래서 아마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시장은 급락을 할 걸로 지금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잘 좀 보시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뭐 큰 건 없습니다. 예. 예. 자, 버핏 지표를 보시면 버블 지수죠.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고요. 189. 얘도 지금 현재 여기 근처에서 머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 및 GDP 많이 나가 있습니다. 보시고 1년치를 잠깐 좀 보시면 내려오고 있죠. 여기 고점, 여기도 고점, 여기 저점 저점 이탈하고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잘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공정가치로서 120%까지 내려오자. 그래서 이때가 2014년, 2015년경 주가입니다. 이때 주가까지 내려와야 공정가치로 가는데 이번에 그렇게 될지는 한번 잘 좀 보시기 바라고요. 네, 이게 공정가치 있죠. 98%부터 한 1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어제랑 뭐 크게 차이가 없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지난달 25일부터 180대 190대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180대 이제 후반이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180대를 벗어나는지 위로 말고 아래로 170대가 되는지를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 메인인 펀드 매니저들이 안 사면 못 올라갑니다. 시장은. 자, 공포 탐욕 지수
현재 공포 구간에 있고요. 40일. 네, 문제는 요 푸콜 옵션이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요. 고장 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동성. 예, 정크 본드. 그래서 지금 현재 40에서 2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죠.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예, 상태가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원달러 여기 환율 1196원. 네, 이렇게 있죠. 양봉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 예, 그래서 라이징 쓰리 메서드 아마 이번 주까지는 말고요, 다음 주 중에 아마 변화가 크게 생길 걸로. 보통 이렇게 양봉 세워놓고요, 쉬는 게 답인데 조금 밑에 내려와서 쉬죠. 그래서 지금 저가 1192원을 안 깨는 거 봐서는 세력들이 지금 좀 살짝 쉬고 있는 것 같고요. 요렇게 되는 이유는 달러죠. 달러. 그래서 일봉을 보시면 달러도 지금, 예, 아래 그림자 생기면서 아래꼬리, 예, 지금 이렇게 살살살 올라오고 있다. 자, 유로 보시겠습니다. 유로도 마찬가지죠. 여기 고점을 못 넘은 상태에서 지금 살짝 지지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자, 그죠? 살짝 올라왔다 또 밀리고 있죠. 그래서 요 음봉 잘 보시고, 그다음에 자, 국채 10년물인데요. 제가 예고를 해드렸죠. 이게 기술적 분석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지금 자, 이렇게 수익률이 이제 내려오다가 이렇게 이제 저항을 맞아요. 그죠? 이렇게 저항들. 그러고 나서 폭락을 했는데, 자, 폭락을 한 상태에서 다시 장기간에 걸쳐서 상승을 하지요. 그러면 항상 요 부분, 네, 여기에서 머물렀다가 내려왔던 부분 저항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항을 받았어요. 네, 못 올라가고 이렇게 있다가, 네, 그 저항을 뚫을 때는 짱대 양봉으로 뚫었죠. 한번 뚫으면, 네, 그 다음부터는 요거를 뚫었다고 보시면 돼요. 왜? 아무리 그 다음에 하락이 나오더라도 다시 올라탑니다. 네, 왜? 그동안의 긴 상승을 통해서 여기를 노리고 왔거든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국채 10년물에 2%는 이제 안깰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안 내려오고 있죠. 여기 올라가고 나서. 예,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구독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요거 어떻게 하냐? 요거 클릭하시면 여기다 치시면 돼요. USCY. 자, 그다음에 자, 쭉 보시면서, 어제 질문은 요거는 아니었고요. 자, 3개월물 한번 볼까요? 0.396인데, 오, 3개월물도 많이 올라왔죠. 이게 정책금리거든요. 원래 지금 현재는 0에서 0.25죠. 범위가. 그죠? 맞죠? 근데 지금 0.396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시장에 예, 3월달 금리를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벌써 0.25에서 지금 이만큼 올라와 있죠. 예, 지금 벌써 금리가 들썩이고 있다. 그 다음에 2년물 살짝 조정을 받았죠. 4% 이렇게. 자, 그리고 5년물 보세요. 얘도 살짝 조정. 그죠? 그 다음에 10년물은 아까 보셨던 대로 뭐 그냥 계속 여기 유지하고 있고, 자, 30년물, 예, 얘도 많이 안 내려오고 있죠? 예, 1.44. 그래서 얘도 여기 지금 도전하고 있다, 고점. 그럼 조만간 30년물도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예, 10년물과 같은 흐름을 보일 거예요. 여기 이 고점들, 여기 돌파하고 안착을 하는 흐름. 그럼 30년물이 왜 중요하냐? 이 장기물을 판단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안착 여부가 중요하죠. 예. 그러면 얘도 심각해요. 만약에 여기 넘고 한 2.6, 2.6까지 가면 엄청난 거죠, 금리가. 이건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네, 보시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구독자님 질문이 이거였어요. 자, 10년물하고 먼저 2년물. 네,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치시면 돼요. 이렇게. 자, USCY 마이너스 US02Y.
세로토와 이렇게 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됩니다. 항상 인베스팅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딩 뷰도 똑같습니다. US 10Y 10Y 마이너스 US 02Y. 그러면 요거는 지금 현재 보니까 살짝 올라오고 있죠.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심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러면 3개월 물은 어떻게 하느냐? 네,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 자 여기 보시면 US 10Y 마이너스 US 03MY입니다. MY. 예. 이렇게 3개월물 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얘는 올라갔죠? 예.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중요하냐? 소위 말해서 역전 현상이 이렇게 생겼죠. 그죠? 예. 세 번에. 그러면 얘가 역전이 됐다가 그 전에 증시의 고점이 여기에요. 이 선으로 표시한 게. 그 다음에 올라가죠. 그죠? 그럼 10년물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려올 때, 올라갔다 여기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 이때가 증시의 저점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고점, 올라가다 내려오다가 여기 저점.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죠? 그럼 증시 폭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내려올 때, 이때가 저점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게. 그래서 닷컴 버블, 리먼 사태, 이때가 이제 거의 팬데믹 사태 직전에. 그러니까 상당히 안 좋았던 거예요, 경기가. 예. 그 다음에 이때가 뭐냐면 여기도 풍덩 빠졌었거든요. 예, 대부조합 사태.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저축은행. 예, 여기도 엄청난 금리 갖고. 그래서 미국은 항상 이런 사이클로, 예, 패대기를 칩니다. 예, 아주 당연시 하고 있어요, 당연시. 특히 나스닥. 보시면.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 말고. 나스닥이 없어졌네요.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지운 모양인데.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여기 올라가는, 요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진짜 조심해야 된다. 폭락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10년물하고 얘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사태들 잘좀 보시고, 이것도 하나의 버블 신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일드 정크 본드. 예, 얘는 또 이렇게 또 급락을 했네요. 누군가 또 샀습니다. 사면은 내려와요, 그죠? 정크 본드. 근데 이 추세는 못 막는다. 일시적인 조정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네. 자, NDX, NDQ, RUT. 예, 지금 내려오고 있죠. 고점 찍고. 재작년 9월, 작년 3월 반등. 예. 자, NDX, DJI, NDX, SPX. 그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월봉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내려오죠? 내려왔다 반등 주고, 요거, 요런 현상이 닷컴 버블, 리먼 사태가 여기거든요. 여기. 근데 없네? 그런 게? 여기만 이러네? 그죠? 지금 현재 이러고 있고.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버블 신호거든요. 내려오죠, 지금. 다우지수와랑, 저기 뭐지? 나스닥 100. 예, 요렇게. 비교한 거.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네? 내려오네? 그죠? 닷컴 버블 땐 똑같았었네? 확실한 신호. 예. 자, NDQ, RUT.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고 지금 셋 내로. 버블 지표의 붕괴 신호. 예, 이거 저만 얘기하는 거예요. 세개다 비교하면서. 아주 아주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지금 RSI 값도 내려오고 있어요. 59고요. 이거 많이 내려와서 이런 흐름을 보인다라면, 예, 대폭락이 지금 예고가 돼 있는 거고요. 이때만 지금 닷컴 버블만 이랬으면 저도 이해가 되는데, 1929년 대공황과 1970년대 니프티 50, 네, 그런 상황들이 지금 똑같이 연출이 되고 있다. 버블 지표다. 더 확실한 거 IPO 기업 공개. 왜 이렇게 많이 빠졌죠? 47%.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 지금까지도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어요. 예. 이렇게 상승했던 이유는 딱 하나라 그랬죠. 연준의 무분별한 돈풀기. 아싸 그러면서 야, 이제는 노를 저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엄청난 버블을 만들었어요. 네. 누가 했다고요, 이거를? 연준 애들이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얘 평균을 보시면 한 26달러. 예, 한 25달러, 20달러. 예? 한 20달러가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25달러 정도가 IPO 그전에 기업 공개 하나도 없었죠? 예, 있어도 뭐 짜잘하게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재작년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돼 버렸어요. 네. 근데 피크가 언제예요? 2월 달입니다. 그리고 나서 2월 달딱 하고 나서 폭락 30% 반등 61.8% 요때가 무슨 일이 있었냐? 예. 11월 초죠, 여기가. 그죠? 예. 이때 이제 긴축 논의가 있었어요. 11월 8일 역사를 썼죠. 버핏 지표가. 그러면서 얘가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 긴축과 금리 인상 이런 얘기 딱 나오니까 이제 런, 빤스런 하는 거죠. 47%입니다. 47%. 현재. 예. 그러니까 가장 민감하게 금리와 QT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시장이 IPO 시장이다. 버블이 붕괴가 됐어요, 벌써. 반등 들어오는 거 보세요. 제대로 못 들어오죠? 예, 이런 겁니다. 아,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예, 이게 공정가치죠. 한 20달러, 뭐 25달러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것이다. 결국엔 뭐죠? 네. 그전 저점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보이시죠? 이거. 그래서 먼저 시장이 붕괴가 됐어요, 얘는. 예, 그래서 앞으로 예, 모든 네, 위험 자산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얘가 계속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요, 예, 여러분들. 그리고 결국엔 예, 여기도 20% 30% 찍고 나서 반등 주고 폭락을 했다. 네, 이런 상황이다. 보시고요. 그래서 IPO, 그 다음에 DR 호튼 얘도 어제 반등이 뭐 들어왔긴 들어왔는데 별로 시원찮죠. 왜? 26% 찍고 나서, 물론 그전에도 20% 넘게 빠졌지만, 다시 재반등했다가 다시 폭락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얘는 예, 주택버블입니다. 네. 같이 지금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 폭등, 폭락, 폭등, 폭락 중. 예.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도 다이버전스 발생이 되면서 내려오고 있다.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러셀 2000은 지수 중에서 먼저 20%를 찍었습니다. 마이너스 22%. 그래서 반등 나온다고 나오지만 시원찮죠. 네. 그리고 중요한 팩트 중에 하나가 이때 폭락할 때 거래량 증가했죠. 지금 내려올 때 거래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얘는 대세 하락으로 접어들었고요. 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에서 보면 예. 그냥 똔똔 됐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힘이 없다. 헬렐레 한다. 왜? 돈이 안 들어오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예. 자, 잘 보시고. 자, QQQ. 자, 거래량 보십시오. 안 들어오죠? 그다음에 여기 은봉. 2월 11일 날3% 떨어졌던 이 은봉의 대량 거래. 그 전날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대량 거래 이후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사회가 싫은 거예요. 예, 그러면 앞으로 추세적으로 내려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실제로 나스닥 뭐 파동을 보시면, 그래서 지금 1파, 2파, 3파, 4파 지금, 예, 그 다음에 5파가 진행 중이고요. 제 예상은 13,100 여기를 예, 이탈할 것 같아요. 붕괴시킬 것 같고, 마이너스 20%가 어디냐? 예, 12,961입니다. 요거. 여기에 도달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다 빤스런 해야 됩니다. 대세 하락, 아까 보셨죠? IPO.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보시는 200, 요게 201선이거든요. 201선 밑에 있다. 무슨 추세? 하락 추세. 그 다음에, 요거, 예. 일목균형표 보시면, 예, 기준선 있고요. 지금 현재 전환선에서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지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 추세 맞고요. 자, 후행스팬이 여기 있어요. 네. 횡보를 하던가 아니면 그러면 이제 만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한 9거래일, 한 10거래일 정도? 네, 이렇게 남아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변할지는 좀 지켜보시고 지금 횡보를 하네요. 횡보. 잘좀 보셔야 되겠네. 그래서 1파, 2파, 자, 3파, 4파, 5파 파동 잘 진행 중이고요. 모든 지표들이 지금 하락을 가리키고 있고 RSI 값 지금 현재 얼마예요? 46이죠. 못 올라가죠. 52로. 그죠? 예. 네. 그래서 요거를 잘 보시라. 예.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 자, 반도체 지수는 참 특이한 게이 추세. 네, 여기서부터 여기 저점을 연결하는 요 추세를 붕괴시키고 나서 자, 반등, 또 붕괴, 반등, 또 붕괴, 저항. 거래량 예, 눈곱만큼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팩트는 최대 지금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다르죠? 그죠? 예. 여기보다도 더 많은 거래량이 터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22% 대세 하락 접어들었고요. 그래서 이번 하락은 반도체 지수가 아마 반도체 쪽이 주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워낙에 급등과 급락이 예, 심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거를 꼭 참고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고요. 예. 자, 지금도 얘도 1파 2파 지금 3파가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한 고점 저점 61.8% 돌렸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올라가기 힘들어요. 이렇게 올라가려면 며칠 있다가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5거래일 지나도록 여기 이쪽까지 못 왔다는 얘기는 시장으로 돈이 안 들어온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P 500 똑같죠? 61.8% 못 올라가고 있고 현재 이렇게 있다. 거래량도 많이 안 들어오고 있고요. 네, RSI 값 네, 46입니다. 자, 다우지수 보시면 얘도 이 반등이 약해요. 그죠? 거래량 안 들어오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 지금 시장으로 뭐가 잘안 되네. 이렇게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얘는 또 200일의 저항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죠? 한번 붕괴시켰더니 자, 내려오고 반등 주고 붕괴 저항. 그래서 달 월봉을 보시면 로고 차트에서 예, 그래서 이번 달 이제 한 6, 7거래일 남아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음봉이 얼마나 커질지 한번 보시고요. 지금 다이버전스가 시현이 되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번 달은 좀 힘들더라도 다음 달에 예,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 예, 이런 것들 예, 보시면 예, 그래서 다음 달이 아주 중요한 변곡의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챙겨 보시고요. 특히 금리 신경 많이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지수는 어차피 이제 하방으로 이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파동 카운트나 앞으로 이제 저점에 대한 문제들 같이 좀 공부 좀 하겠습니다. 특히 정크본도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연준에서 긴급회의 할 겁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예, 이제 좀비 기업들은 정리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예. 제가 볼 때. 자, 그래서 공부하시고, 투자는 각자 알아서 투자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네. 예,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